네, 안녕하세요. 최유리입니다. 이번 생각을 멈추다 보면 미니 앨범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. 이번엔 약간 포토북 앨범으로 준비를 했어요.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. 7착 정도 찍은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에 대해서 소개부터 조금 간략하게 하자면, 생각을 멈췄을 때의 여유에 대해서 담은 앨범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책볼 때, 책을 읽을 때 되게 여유를 많이 느끼거든요. 그래서 CD 자체도 책 컨셉으로 준비를 했어요. 우선 표지가 이렇고 열면은 이제 약간 위인전 같아요. CD 열면은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여러분들이 구매한 CD에는 한 장씩 랜덤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뒤에 보시면 제가 그 곡에서 가장 아끼는 가사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 제 손글씨로 다 넣어놨습니다. CD는 이제 맨 뒤에 들어가 있어요. 열면은 이렇게 있고 이번 CD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예쁘게 나왔어요. 진짜 엄청 잘 나왔고 사진을 조금 같이 볼까요? 근데 이거를 이 많은 걸다 보나? 제가 여기서 이거를 다 보여줄 순 없고 책 컨셉이어가지고 이렇게 뭐 트랙리스트 나온 다음에 제가 쓴 이렇게 머릿말이 있어요. 뒤에 가면 맺음말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조금 꼽자면 일단 생각을 멈추다 보면 에서는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사진보다 옆모습이 뭔가 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진 좋아했었고, 이 사진도 좋아해요. 이거 이번 자켓이죠. 이 사진도 되게 좋아하고, 이거 이 사진 제가 이런 자세를 취한 기억이 없는데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 같아요. 사실 이번에 사진 찍으면서 저희끼리 되게 엄청난 주접 속에서 촬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사진들이 다 마음에 들고, 이 사진. 제 얼굴에 고양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데, 이 사진 약간 좀 그런 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신기해서 골라봤고. 그리고 이 착장을 저랑 그 사진 찍어주신 감독님이랑 최애 착장으로 골랐거든요. 이 착장 사진들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이 사진, 여기 야경 사진도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이거 SNS 프로필 사진으로도 바꾼 사진이거든요. 이 앨범 자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최애 사진도 너무너무 궁금하고, 그래서 CD 한번,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최애 컷도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사실 이번 앨범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엽서 같아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들로 조금 꾸몄고, 이 뒤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, 그 제가 곡들마다 가장 좋아하는 가사를 손글씨로 적었단 말이죠. 이 사진에서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, 어쩜 우린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꾸미지 않은 모습, 사랑인가? 라고 돼 있어요. 사실 이 곡은 이번 앨범의 약간 정체성 같은 느낌인데, 1번 트랙을 듣고 나서, 2번부터 6번까지는 생각을 멈췄을 때의 여유에 대한 세부적인 노래들이겠구나를 알려줄 수 있는 곡이어서 1번 트랙으로 하고, 그리고 또 앨범명이 된, 그리고 또 콘서트 테마까지 된 그런 되게 중요한 곡이고요. 이 사진. 사실 이 착장도 되게 좋아해요. 우리 직원분들이 이 착장을 언제부턴가 초코나무 숲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후렴 뒤에 반절을 제가 가장 좋아해요. 우린 다시 꿈에서 만나 그때는 더 이상 순간의 망설이지도 겁을 내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. 이 얘기가 저한테는 가장 이 노래에서 낭만으로 다가왔던 가사입니다. 하늘 위. 하늘 위가 노래 나오고 나서 최애라고 하시는 팬들이 꽤 많아요. 하늘 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 제목이 주는 뉘앙스를 곡, 편곡에서도 많이 표현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고,
날 사랑한다는 말에 하늘을 나는 나. 이런 가사인데요. 사실 이 노래의 테마가 되는 가사는 아니었고, 그냥 이 노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을 가장 잘 표현한 가사가 아닐까 싶어서 이거를 골라서 적었고요. 그리고 이거, 우리의 최애 착장. 이거는 아마도 사랑에게겠죠? 사랑에게에서는 제가 그냥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최애 가사가 뭐냐면, 저 멀리 보이는 별도 따다 줄게요. 사실 이 말을 제가 입으로 뱉어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마음 자체는 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 때. 네, 최애 컵. 회상 사진인데, 반드시 아이야, 너의 세상을 바라봐. 아득히 빛나는 것도 생각보다 많아. 라는 가사인데,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회상이라는 곡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이 곡은 사실 저한테 저를 회상하면서 쓴 곡이거든요. 마지막으로 이 사진인데 안녕이란 말 대신에 이거 팬송이거든요. 근데 아직 팬들한테는 팬송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팬송이 어떤 곡인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. 콘서트 때까지 이렇게 아끼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노래가 팬송인데 우리는 안녕이란 말 대신에 그냥 비언어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당연한 감정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팬들한테 사실 고맙다는 내용이고요. 그래서 마지막 가사, 내일 또 만나, 마지막으로 안녕. 이건 약간 좀 모순적인 건데, 안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, 우리가 그 말을 아끼면서 아끼면서 다른 것들로 표현해 왔지만,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 좋은 뜻을 너한테 전달을 할게. 그리고,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들로 대화하자. 이런 마음으로 쓴 곡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엽서 랜덤으로 받는 거 어떤 거 받을지 너무 궁금해요. 이제 MD를 좀 볼까요? MD 이번에 진짜 너무 야심차요. 짜란. MD를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뭐부터 하지? 아.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이거 솔직히 저도 너무 탐나요. 이번에 진짜 야심차게 이 유형은 진짜 CD를 찍을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근데 한번 찍어봤어요.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을 것 같고, 콘서트에서만 파는 약간 선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진짜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컵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사이즈별로 이제 유리컵. 이것도 재질도 진짜 유리예요. 그래서 이제 제 손글씨로 이렇게 유리컵 이렇게 들어가 있고, 뒤에는 또 이렇게 사인 들어가 있어요. 요거는 약간,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될것 같고, 요거는,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될것 같아요. 뭐, 사실 뭐, 마음대로 드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, 키링인데요. 이렇게 포장되어서 나갈 거고, 이거를 열면 이렇게 보이나? 요런 디자인이에요. 이번에 책 컨셉이잖아요, 앨범이. 그래서 이렇게 책 모양으로 키링 나왔고, 그리고 이건 책갈피 형태로 이렇게 조그만한 키링까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앨범이랑 똑같아서 더 귀엽지 않나 싶습니다.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저를 조그만하게 보니까 제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토카드예요. 우리 팬들 왜 그렇게 포토카드에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어. 아무튼 이렇게 열면은 저도 여기에는 제 사진이 이렇게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 장씩 랜덤일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 있고. 뒤에는 사실 약간 퍼즐처럼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랜덤으로 이렇게 만약에 6장을 다 모았다 하면 이제 이거를 뒷면을 봤을 때 콘서트 포스터가 되는 거죠. 정말 정말 아껴왔던 사진들이에요. 포토카드로 만든다면은 이 사진들로 만들고 싶어서. 그래서 제가 이 퍼즐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.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.
이거 꽤 어렵네요, 퍼즐 맞추기. 얼굴의 위치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약간 꽤 어려워요. 꽤 많은 지능을 요구하는 퍼즐이었고.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포토카드도 있고요. 앨범이랑 MD들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, 사실 이번 앨범이 제가 음악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스스로도 판단하는 앨범이었고, 그렇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워낙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아끼던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CD랑 MD 소개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,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만족스럽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생각을 멈추다 보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타이틀곡인 단아나랑 사랑에게는 제가 유독 더 아끼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위로 받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유리였습니다.